안녕하세요.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.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방학을 했잖아요. 그래서 아이들 간식 시리즈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몇 편 정도 올릴 예정입니다.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, 감자 치즈 크로켓입니다. 감자는 제가 준비한 거는 900g 준비했어요. 조금 적당히 중간 거, 또 큰 거 한 두 개 있는데 다섯 개 하니까 900g 정도 되더라고요. 근데 감자를 수분 없이 찌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쉽게 찌는 방법으로 제가 해볼게요. 감자는 이렇게 조금 굵은 거를 밑으로 가게 이렇게 해주시고요. 차곡차곡 올려주세요. 그래서 물 없이 찌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 닫아서 한 13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. 이제 렌즈에다 갖다 놓고 오겠습니다. 여러분, 감자가 얼마나 좋은지요. 칼로리가 엄청 낮답니다. 그래서 그 다이어트 식품이고요. 그다음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부기 빼는데도 엄청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감자를 많이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너무 뜨거워요. 뜨거울 때 하니까 너무 자극해 주고 좋아요. 여러분들도 하나 까시고 으깨 놓으시고 또 하나 까시고 으깨 놓으시고 이렇게 하세요. 자, 이렇게 뜨거울 때 으깼더니 잘 됐습니다. 파마산 치즈로 간을 좀 저는 맞출 거예요. 그래서 은근히 많이 넣어야 되니까 티스푼이지만 고봉으로 하나 넣어주고요. 여기다가는 구태여 다진 마늘 안 해도 될 것 같길래 마늘 향을 넣는데, 여러분,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잖아요. 요리도 마찬가지예요. 뭘 넣는데 이렇게 향긋할까? 이거 뭔 맛이지? 할 정도만. 그래서 한 3분의 1 티스푼 넣어주고요. 생강도 마찬가지예요. 생강은 더. 이거 뭐지? 할 정도로. 이거는 한 5분의 1 정도 넣겠어요. 그 다음에 파슬리 가루가 여기는 참 좋아요. 근데 파슬리가 딱 떨어졌어요. 제가 샐러리 아까워서 대만 쓰고 입은 다 버리잖아요. 아까워서 제가 말려서 이렇게 갈아놨습니다. 이거 한 2분의 1 티 정도 넣었어요. 자, 이래서 이제 한번 버무려 가지고요. 제가 간을 좀 볼 거예요. 한나 안 짜요. 파마산 더 넣고 싶어요. 더 넣을래요. 왜냐하면 파마산을 써야 되므로 두 개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두 개 넣었어요. 네, 스틱 치즈를 쓰면 굉장히 뚝뚝 잘라서 쓰기만 하면 되는데 편안한데 없어요. 아무데나 안 팔아서 저는 임시방편으로 모짜렐라도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. 여러분 보시라고 하나 남겨놨다가 지금 해봤고요.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요. 아까 제가 감자 반죽에다 후추를 놓쳤어요. 그래서 후추를 조금 쳐줄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마산을 두 티를 넣는데도 하나도 안 짜요. 그래서 오히려 간이 될 게 하나도 없어서 달걀 두 개 풀어놨는데요. 소금을 한 꼬집만 넣을게요. 이것도 조금 커요. 근데 치즈를 많이 넣기 위해서 치즈가 삐져나오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일이 쉬워야 되니까 밀가루 이렇게 묻히시고요. 달걀 묻히실 때는 손을 대시면 안 돼요. 손을 대시면은 이 장갑이 너무 힘들어져요. 그러면 계속 장갑 닦다가 볼일 못 보거든요.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묻히신 후에 그다음에 이것도 큰 대로 할게요.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먼저 빵가루를 발라주세요. 이렇게 발라주시고 이렇게 하면 장갑에 하나도 안 묻지요. 이렇게, 그러니까 감자의 분량이 양쪽에 골고루 가게. 이래도 잘못하면 잠깐 오래 하면 이제 튀길 때 치즈가 삐져나오거든요. 치즈가 삐져나오지 않게 감자의 분량을 양옆이 똑같게. 이렇게.
이렇게 하면 하나 번거롭지 않고요. 안 그러면 막 순서가 뒤죽박죽 되면은 정신 하나도 없어요. 그렇게 만들다가 엄마들 다 지쳐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. 이렇게 얌전하게 하나 끝나면 하나 준비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. 수저는 두 개 쓰셔도 좋아요. 두 개 쓰셔서 하셔도 누가 안 혼냅니다. 그러니까 제일 편안하게, 세상에서 제일 편안하게. 이 빵가루도요, 그 쟁반 같은 데 놓지 마시고 요런 데다 놓으세요. 그러면 밖으로 나가질 않고 깔끔하고 좋잖아요. 저는 습 빵가루 살라 그랬는데 없어요. 그걸 습 빵가루로 하잖아요. 그러면 더 바삭해요. 그리고 모양도 훨씬 고급스럽고요. 네, 여러분 기름 온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. 그런데 이제 크로켓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세가지고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려우시면 조금 미리 넣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색깔을 봐가면서 불을 맞추시면 되고요. 이제 젓가락으로 넣어보셨을 때 기포가 딱 일어나야지 그게 한 170도 정도 되거든요. 이게 크로켓은 그래도 은근히 좀 오래 튀겨야 돼요. 그래서 170에서 180이 맞아요. 근데 지금은 한 150 정도 된 것 같아요. 근데 이럴 때 넣으셔야 여러분들이 감 잡기가 쉬워요. 아, 맛있게 잘 익었어요. 다 됐어요. 이제 불 꺼놓으시고, 네. 예쁜 크로켓 완성됐습니다. 세팅해 볼게요. 네. 맛있는 치즈 크로켓 완성됐습니다. 아, 여러분 제가 파마산 소금 대신 넣었잖아요. 그렇게 넣었는데도 싱거워요. 소금도 은근히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드셔보시면서 아무리 정성이 들어가도 간이 안 맞으면 맛없어요. 그래서 제가 칠리 소스를 좀 넣었습니다. 기호에 맞게 맛있게 해서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.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고맙습니다.